자, 오늘은 양평 가볼 만한 곳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양평에 가볼 만한 곳,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좀 가봐야 되지 않느냐, 요 정도 기준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갈 곳은 용문사. 자, 어떻게 보면 용문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관광지 명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용문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그다음에 용문사 근처, 그리고 숨겨진 맛집, 뭐 요정도 포인트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문사로 가는 길은 특별히 자전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도로와 골목길 뭐 요정도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멋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가 제일 멋있구나. 자, 여기는 원덕역이에요. 저기 보이시면 원덕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요 다리 기점으로 이쪽에 보시면은 멋진 카약을 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와, 물소리. 야, 저기 카약 탈 맛 나겠는데. 살짝 공사 구간 지나오니까 자,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펼쳐집니다. 자, 요쪽은 삼성리 쪽이에요. 삼성. 사실 여기는 뭐 옛날에 유원지처럼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소소 아는 사람들만 가끔 이렇게 찾아오고는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람은 좀 시원하고 햇볕은 조금 따뜻하고. 야, 물 진짜. 네, 저 뒤에 보이시죠?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망한 호텔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여기 와서 놀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물가에 가고 장어구이 먹고. 자, 이렇게 조금 더 오시면은 여기 양평 레일바이크, 복선이 아니라 단선 기찻길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타고 강원도 갔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용문 읍내에 나옵니다. 용문역으로 왔어요. 지하철로도 올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르신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용문사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 말고 식당, 용문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그거 타면 갈 수가 있어요, 용문사까지. 그리고 요때쯤부터는 도토리하고 은행 뭐 요런 거 수확하신 걸 여기 길거리에서 많이 파시기도 해요. 자, 양평역보다 용문역이 훨씬 커요. 그리고 여기 용문에는 아직 다방이 있습니다. 2층에 선다방, 다방이 있어요. 그래요? 자, 용문에는 이렇게 큰 최신식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공영이라서 주차 요금도 얼마 안 되고요. 차가 많이 오네. 출발! 날씨 너무 좋다. 자, 용문사 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이제 중원산로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로 가시면은 중원리 계곡, 그다음에 중원리 전원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건강원은 용문에서 제일 오래된 건강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저거를 봤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서 꼭 건강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기 정선 곤드레 밥이라고 있어요. 이 주변에 오면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아마 무엇을 먹어야 될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정선 곤드레 밥. 한옥으로 지어졌고 안에 분위기도 멋있어요. 뭐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반찬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요. 일단 곤드레 밥이니까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쌀하고 물의 양 맞추는 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정선 곤드레밥. 용문산 관광단지 도착했어요. 괜찮겠지? 네, 여기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옆에서에 물어보니까 이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양평에 사시는 분들, 거린 양평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무료로 들어올 수 있고 약간의 입장료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무료로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되게 공원이 입구부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저 바위는 엄청 큰데? 자, 뭐 일단 용문산, 용문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행나무, 은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 뭐 이런 거랑 이제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고요. 저는 참고로 양평에 살면서 용문사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용문사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지 않거든요. 조금 머리 식히기 아주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괜찮죠? 약간 좀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와, 물소리. 우! 저기 한 분이 돛 닦고 계시네요. 반대편은 그냥 자연 그대로 내비둔 상태고 아주 근사하게 꾸며놨. 들어가셔도 되고요. 발 담가도 상관없어요. 놀이터가 조금 있는데, 아이들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인데, 이거 좀 스릴이 없다. 흔들려야 되는데. 애들 생각했다.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게 되게 외진데 있다. 여기 뭐냐면은 캠핑장, 야영장, 차량 진입. 반드시 체크인 후 입실. 아니, 여기도 무대가 있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장소, 요 공원처럼 꾸며진 장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여기 공원도 아주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양평에 살면서 느낀 점은 양평에 물이 차고 넘친다. 예, 가는 곳곳마다 물들이 있다. 자, 일본 여행 가시면 왜 빨간색으로 큰 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구에 큰 문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내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길가에 만들어진 개울이에요. 요거 약간 인공이긴 한데 1년 내내까지는 아니에요. 그치만 여기에 발도 담그고 잠깐 더러워진 손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길도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근데 사실 막판에 조금 가파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자, 문수교 요다리를 건너가면은 됩니다. 아, 봄에도 와봤었고 겨울, 가을, 여름 4계절을 모두 다 한 번씩은 아니 그 이상씩 왔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요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가을은 너무 좀 쓸쓸해 보이고 그리고 여름은 너무 조금 사람도 많으니까 여름이 끝나는 딱 요 추석쯤 이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자, 소원 말하세요. 요 나무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여기에 이렇게 받침대를 세워놨어. 아슬아슬한데? 와, 저 이끼 봐라. 예전보다 물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확실히. 올 여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확실히 물이 많다. 보현교 두 번째 다리. 아, 좋다. 자유스럽게 여기 들어가서 노셔도 됩니다. 예, 물론 굉장히 차갑겠지만. 사실 올라갈 때 이 다리는 건널 일이 없어요. 멀미. 울렁거려. 출렁다리가 아니라 울렁다리. 아니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일단 목적지 먼저. 여기 추억이 약간 안 무서워. 애들이 일부러 더 흔드네. 자, 이제 이 휴게소가 보이면은 다 온 거예요. 자, 마지막 다리 해탈교. 해탈을 한 사람들만이 건널 수가 있는 건가? 이 다리를 건너면은 오늘의 목적지 용문사가 나옵니다. 이 앞에 보면 양갈래길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템플스테이 하는 곳이 바로 저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카페 사천왕문. 네, 요 문을 통과하면은 사천대왕이 있죠. 자, 이렇게 여기에 두 분, 이쪽에 두 분. 와, 이 계단도 싹 다 리뉴얼을 해서 오르락내리락이 편하게 되어 있네요. 와, 얘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파리가 풍성히 잘 자라고 있네요. 용문사 은행나무 조금씩 계속 커지겠지? 자, 이게 은행나무고요. 용문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등산로죠?
마당바위와 윤곽바위. 1.8km, 1.4km인데 저거 평지가 아니니까 등산하시는 분들만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TMI이기는 하지만 입장료를 받는 절이 있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절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문화재가 있느냐, 뭐 천연기념물, 보험을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은 이제 식당 건물이에요. 저기 지하로 가면은 밥을 줘요. 하, 저게 새로 생겼네. 옛날에는 저게 없었는데. 자, 가운데 대웅전이 있고 여기 사무실이 있고. 네, 요거는 산령각이고 여기는 칠성각이에요. 보통은 이제 삼성각, 뭐 산신각 이렇게 대웅전 오른편 왼편이죠. 네, 대웅전 왼쪽 위쪽에 이렇게 예, 이 산을 관장하시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각이 하나씩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산령각, 칠성각, 그 다음에 미소관인가? 네. 세 개가 있어요. 조금 남다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정합니다. 미소전이네요. 각이 아니라 전이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료를 받는 절들은 천연기념물, 보물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은행나무가 넘버원이랍니다. 보통 뭐 무슨 탑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기념물이나 보물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예,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지장간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영을 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돌을 던지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 돈만 던져, 돈만.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아무렴 없대요. 자,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 예. 관음보살이죠. 관음보살은 여기 이제 보관이라고 이렇게 관을 멋있는 거를 쓰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어떤 형태의 이름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용문사 투어를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산책하는 코스로 좋기는 한데 살짝 언덕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 그리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이제 템플 스테이 하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꽤나 잘 돼 있는 걸로 되어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가을이나 겨울 요때 템플 스테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몸이 으실으실 할 때 이런 데 와서 이제 조금 안정을 좀 취하고 가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용문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가볼만한 곳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용문사를 선택을 해서 용문사까지 오는 길 그리고 용문사 안에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시원하다. 구름정원 제빵소. 여기 되게 좋죠. 여기 조연이에요. 조연이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요. 단지들이 쭉 있는데 바로 앞에 이런 개울이 멋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 그 세 번째 시간 양평에서 가볼 만한 곳 현지인 추천이죠. 10년 차 살았고요. 자, 이렇게 조연리를 끝으로
양평 가볼 만한 곳을 한 번씩 짚어보는 시간 가졌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